어때요? 요즘 괜찮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 설교를 계속 하는데 재밌죠? 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살 때에 또 어느 누구를 위한 선물을 이제 사면 그냥 그 선물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죠. 그 선물을 포장해서 예쁜 포장지로 싸서 드리잖아요. 포장지 싸서 주죠. 아멘. 네, 듣는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포장지에 대한 설교를 좀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생일 선물 또 포장지를 하죠. 또 밸런타인스 데이, 또 결혼기념일 등등등 중요한 날, 특별한 때에 선물을 줄 때 포장지를 싸서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요, 크리스마스 때에 백화점을 가시면 선물 포장하는 이 곳이 있습니다. 선물 포장하는 곳 센터가 있어요. 얼마나 거기 한국의 포장에 대한 진짜 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파는 물건들을 그 백화점에 들어가면 보시면 선물 세트 이렇게 이미 포장이 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선물 세트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스팸 선물 세트. 스팸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스팸을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 스팸을, 포장지는 포장지입니다. 그렇죠? 포장지는 선물이 아니죠. 그 선물을 싸는 포장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면 뭘 해요? 벌써 다 까먹었군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애들이 먼저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뭐 해요? 네, 맞습니다. 선물을 열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열어보는 게 아니라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다 찢어버리잖아요. 사실 그 포장지가 아깝다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너무 예쁜 포장지를 그냥 찢어버리니까 애들이 선물을 다 열어보면, 찢어보면 그 장소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바로 옆에 장소가 전쟁터 같이 보이고요, 그 쓰레기장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포장지가 다 여기다. 포장지는 우리가 기억 안 나죠. 어떤 포장지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쓰레기 통으로 들어갑니다, 포장지는. 그런데요, 전쟁터 같이 보이지만 또 쓰레기장 같이 보이지만 그 바닥에 펼쳐 있는 쓰레기 같은 포장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포장지가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장지만 봐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때에, 특별한 날에 선물을 사고, 그리고 그 선물을 포장지를 싸고 포장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포장지만 봐도 어떤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포장지만 봐도, 포장지만 보면 누구 생일이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크리스마스의 첫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크리스마스 날에 그 첫 선물은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2장 7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무엇으로 쌌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보로 싸서. 이 강보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swaddling cloth 이라고 나와 있어요. swaddling cloth,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리넨 천 조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넨 천 조각, 리넨 스트립스이죠. 스트립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누가복음 2장 오늘 안 읽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 지역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사인,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돼요? 모든 아기들이 강보에 쌓여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물론 구유가 좀 특별하지만, 구유는 좀 특별하죠.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까의 질문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든 책들, 뭐 제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speculation이 있죠. speculation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동네 목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 동네 목자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양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shepherding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들은 물론 먹기를 위해서 키우지만 이 양들은 재물로 사용하기를 위해서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물로 키우려는 사용. 그러니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원자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목자들인지 아무도 모르죠. 뭐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죠. 이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메시아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걸 볼 때에 그 양들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을 양들을 상상하겠죠. 보고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너희를 위한 구주가 왔다. 우리는 누구한테, 목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양들 치고 있는데 상상이 되죠. 오케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왔다. 오케이. 그리고 그 원 포인트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아주 신기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대화를 읽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성자가 성부에게 말씀하시는 대화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대화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몸으로, 그 아기의 몸으로 예비하셨고, 그리고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어로 말하면 He was born to die. He was born to die입니다. 죽기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죽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강보로 쌌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의복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too far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그것을 연결을 해봐도 안 돼요. too much 해석이에요. 사실 너무 allegorical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보로 싼 아기를 상상해보면 머미, 미라가 보입니다. 그렇죠? 미라가 보여요. 머미가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swaddling cloth, 강보가 장례 의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상상하면 머미처럼 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위해 하나님의 son으로 아들로 포장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들로 왔잖아요? 오케이, 다음, next.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강보로 쌌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예수님 싸지 않았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언어 한계 때문에. 아무튼 오케이, 잠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배신당할 바로 직전에 모든 제자들을 모으게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데요,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것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렇죠? 자기 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으로 둘러쌉니다. 또 포장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또 포장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아들 선을 포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를 섬기기를 위한 종, 우리를 깨끗케 하기를 위한 종, servant로 포장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다음, next.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시면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몸을 리퀘스트합니다. 달라고 해요. 왜요? 올바른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했어요, 빌라도한테. 그래서 53절에 누가복음 23장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또 쌌네요, 리넨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그 세마포로 쌌습니다. 또 포장이죠. 이제는 진짜 미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머미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이제는 죽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아들 선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한 종 servant로 포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완벽한 제물, 뭘까요? S로 시작하는데 sacrifice로 포장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것을 발견하면요, 사실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막 구체적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요, 그것만 해도, 조차만 해도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튼 anyways, son으로, servant으로, sacrifice로.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son으로, servant으로, sacrifice라는 wrapping paper로 우리 예수님을 포장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예수님은 죽기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at's a wrap.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건데요, 말장난이고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That's a wrap. 끝났다는 말인데 That's a wrap. 다 쌌다라는 뜻이에요. 다 싸놨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That's a wrap. 우리 예수는 랩 됐잖아요. That's a wrap. 그러나, 그런데 어떻게 세 번째 날에, 주일 아침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갔는데 큰 바위는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인데요. 신기하게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몸은 없어졌죠? 그냥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와 그 얼굴을 가린 수건만 남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포장지를 찢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쭉 다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포장지를 찢어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자식으로 포장하시고 종으로 포장하시고 죽음으로 포장하셨는데 우리 주님으로 그 포장지를 찢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오셨어요. 또 이거는 지읒으로 나와있어요. 자식, 종, 죽음, 주님. 선으로 포장하시고 서번트로 포장하시고 sacrifice로 포장하셨는데 이제는 S로 시작하는 거. 오 할렐루야. Savior,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말씀이. 와, 우리는 포장지만 보면 특별한 날 알 수가 있어요. 포장지만 보면 중요한 날을 생각합니다. 포장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특별한 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꼭 열어야 하는 선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꼭 여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 주겠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그거 취소 꼭 나눠야 하는 선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열어야 될 선물, 나눠줘야 될 선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서번트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sacrifice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Savior,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것은 S로 시작하는 하지진 않지만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celebration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